2022년 12월 7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전체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로 27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것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어.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며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샬롬. 출애굽기 18장은 17장과 19장의 연속적인 사건이 아니고 삽입된 장입니다. 연대기적 기술로 계속해서 기록되어 나가다가 18장에 이르러서 모세의 장인과 모세의 부인 십보라가 등장하지요. 17장은 레비딤 사건이고 19장은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석 달이 지나 시내 광야에 이르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 18장은 시내산을 떠나 바란 광야에 들어가는 시점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모세와 그의 부인 십보라 그리고 그의 아들 둘 게르솜과 엘리에셀과의 만남은 훨씬 뒤에 있었던 일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로 12절입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서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아멘. 그리고 민수기 10장 29절로 30절을 보면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러웰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아멘. 이 구절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18장 24절로 27절과 비교하면 모세 장인이 등장한 시기는 출애굽한 뒤에 약 11개월이 지난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장의 사건과 19장은 시간 순으로 보면 18장이 19장의 8개월 뒤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사건들의 시간 배열은 영적인 의미를 내포합니다. 1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만나가 내려왔고 17장에서 영적 반석이 갈라짐으로 생수가 터져나왔는데 이것은 주님의 죽으심으로 성령이 오신 장면을 나타내며 곧이어 아말렉이 쳐들어와 전쟁을 벌이고 그 의미는 육신과 성령의 다툼을 나타내는 성도의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18장은 천년 왕국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십보라가 돌아온 것은 이스라엘이 죽게 돌아온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십보라는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예표합니다. 그녀는 모세를 피난편이라 부르며 비난했고 그로 인해 헤어졌는데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십자가로 인해 주님을 배척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후에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장 1절을 보십시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행하신 일은 이집트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민족에게 알려졌습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 역시 멀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이적들, 놀라운 일들을 듣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막상 주님의 이적을 눈으로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 불평하고 그것들을 중히 여기지 않았지만 멀리 이방에 있던 이드로는 그것을 듣고 직접 찾아왔습니다. 시편 28편 5절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것은 육신적인 성도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 하시는 일에 대해 전혀 경이로움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놀람과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시편 66편 5절입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아멘. 주님은 구원도 하시고 심판도 하십니다. 주님은 일으켜 세우시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처럼 멀리서 듣고 와서 보는 일은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이 차분하게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본다면 주님에 대해 놀라고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떠나서 이곳이 홍해다, 시내산이다, 갈보리다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봐야 합니다. 또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66편 16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아멘.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와서 듣는 것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와서 보고 와서 듣고 그것들을 잘 기억하십시오. 설교자들은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밝히 드러내 보일 때 그것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 나의 혼을 위해 주님이 하신 일이란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고 강건하게 됩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 우리 배움을 위한 것이며 교훈을 위한 것입니다. 나와 관련이 없는 말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들으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보고 듣는 종들에게 주님은 계시와 조명을 주십니다. 시편 90편 16절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아멘. 시편 77편 11절입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아멘. 이드로처럼 멀리서 듣고 찾아와서 다시 모세에게 주님의 역사를 듣고 보는 이방인은 믿음을 얻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렸습니다. 시편 78편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아멘. 시편 106편 13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아멘. 이것은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받은 구원을 곧 잊어버리는 것이나 받은 은혜를 곧 잊어버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듣고 읽고 배운 말씀을 곧 잊어버리는 것도 같은 것입니다. 이전에 지은 죄는 잊어버려도 됩니다. 나에게 해를 입힌 형제들의 행위는 잊어버려도 됩니다.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선한 손길과 은혜의 역사, 첫사랑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은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77편 12절입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아멘. 시편 143편 5절입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아멘. 우리는 매일 새벽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매일 효과적으로 묵상과 경건의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시편 63편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아멘.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고 주의 훈계들을 묵상하십시오. 시편 119편 15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아멘. 시편 119편 78절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주의 법규들을 묵상하십시오. 시편 119편 23절입니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48절입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다윗은 종일토록 묵상했고 밤이 깊도록 묵상했으며 새벽 일찍 묵상했습니다. 그는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밤의 경점보다 앞서갔다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119편 148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묵상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근심, 걱정, 염려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시편 77편 12절입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아멘. 말씀을 묵상한 후에는 증거와 선포가 뒤따릅니다. 마음속에서 한 일은 입으로 표현됩니다. 이것이 선교요 전도입니다. 마음에 가득하면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입이 근질거리게 마련이죠. 시편 105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도다. 죽음에서 부활하셨도다. 승천하셨도다. 이런 일들은 묵상하면 할수록 외치고 싶어집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8편 17절에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하며 전도의 열정을 불살랐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이 땅을 살아야 하는 목적이며 이유입니다. 말이 아닌 예배를 통해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시편 107편 22절입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본문 출애굽기 18장 2절로 3절을 보십시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아멘. 십보라는 이드로의 딸로서 모세가 미디안에 도피했을 때 결혼한 여자입니다. 출애굽기 2장 21절입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아멘. 40년이 지나 모세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떠날 때 모세는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채 그냥 갔다가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이때 십보라가 예리한 칼을 취하여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내었습니다. 이 일로 십보라는 모세를 내게 피 흘리는 남편이란 심한 욕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5절입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아멘. 십보라가 위험에 처한 남편 모세를 보고 곧바로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그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금방 알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녀가 전에 할례를 반대했던 적이 있었고 그로 인해 모세는 지금까지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십보라는 모세를 피 흘리는 남편이라고 했는데 이는 피를 흘리게 하는 남편, 사람을 죽게 하는 남편이란 의미로서 할례로 인해 죽을 뻔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시브라와 이들은 모세와 동행하여 애굽으로 가지 못하고 다시 장인 이드로의 집으로 돌려보내졌다가 오늘 본문에서 돌아온 것입니다. 시브라는 이스라엘의 옛 표로서 피 흘리는 남편이 모세와 헤어졌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인해 주님을 거부한 것을 예표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 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피를 흘렸던 것이 시브라에게 거친 것이 되었듯이 주님의 십자가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거친 것이 되었습니다. 시브라와 모세 사이에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특이하게도 유명한 인물들이 두 아들을 낳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요셉도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이삭도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부모의 세대를 전대라고 하면 자식의 세대를 후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결혼 관계가 성립됩니다. 이사야 5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31장 32절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면 간음, 음행, 더러운 여인으로 묘사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로부터 솔로몬까지는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였고 단일 국가였지만 솔로몬 이후의 후대의 역사는 남북 왕국으로 갈라집니다. 두 아들은 이 두 왕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 3절로 4절입니다.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간 애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첫째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인데 내가 타국에서 외국인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첫 아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이 타국 땅에 흩어진 역사를 보여줍니다. 아시리아, 바빌론에 이어 로마 시대에는 2000년이나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인데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사 파라오의 칼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의 순간에 주님의 보호를 통해 구원받는 하나님의 손길을 드러냅니다. 주님은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십니다. 수세기 동안 이방인들의 박해와 위협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출애굽기 2장에 등장하지 않고 출애굽기 18장에서만 나옵니다. 이는 이 장이 천년 왕국을 예표하는 장이라고 말한 대로 엘리에셀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표하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시브라와 아이들이 등장한 시점을 보세요.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나 출애굽의 밤이나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이 있기 전에 온 것이 아니라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들은 후에 등장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율법의 수여자였습니다. 모세는 여수룬의 왕이었고 하나님의 손에서 율법을 받아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배척한 메시아가 교회를 세우고 먹일 때는 돌아오지 않다가 왕이요 메시아로 오실 때 비로소 돌아옵니다. 이런 예들은 설교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리의 지식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성경의 절묘한 배합입니다. 영적 보안은 끊임없는 탐구로 캐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구절구절 속에 깊은 진리들을 숨겨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8장 5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아멘. 모세와 시브라가 만난 장소를 주목해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을 친 곳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산은 언제나 왕국 또는 정부의 권세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시편 2편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121편 1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멘. 산은 왕국, 권세를 예표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생수가 성령을 예표하거나 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사야 2장 3절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주의 산에 정부가 있습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다 자리 잡은 왕정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곳 역시 산 정상에서였습니다. 주님이 왕국의 헌법을 선포하신 곳 역시 산에서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왕국의 영광을 보여준 곳 역시 변화산에서였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는 곳이 산이었듯이 재림하시는 곳 역시 산이 될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입니다.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아멘. 하나님의 산이란 말은 하나님의 정부,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곳을 말합니다. 십보라가 이곳에 있는 모세를 찾아왔듯이 이스라엘 역시 왕국이 세워지는 그때에 자신들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 만날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 6절로 7절입니다.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어. 아멘. 한 가지 더 주목해 볼 사실은 십보라와 아이들은 스스로 걸어와서 모세를 만난 것이 아니고 이방인 제사장인 이드로의 인도를 받아서 왔다는 점입니다. 물론 단순하게 생각해서 여자와 아이들의 여행이 위험하기 때문에 장인 이드로가 데려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영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온 세상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의해 본토로 귀환될 것입니다. 8절로 11절은 이드로가 모세를 통해 주님이 행하신 이적들을 듣고 난 후에 보인 반응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아멘. 이드로는 천년 왕국 때의 이방인들을 예표합니다. 모세는 이드로에게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말해주었는데 천년 왕국 때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방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때는 주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9절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날처럼 아무리 전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주님을 배우고 그동안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모두 배우게 될 것입니다. 본문 9절로 11절을 보십시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아멘. 이드로는 말씀을 듣고 매우 기뻐했으며 주를 찬송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년 왕국 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전하는 증거를 듣고 매우 기뻐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박해하던 민족들의 악한 감정들이 모두 없어질 것입니다. 이드로는 출애굽기 18장 11절에서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이며 목적입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불러냄을 받은 것은 이방 민족들에게 무엇인가를 증거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노아는 그의 세대가 곧 물에 빠져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그는 의의 전파자였고 120년 동안 증거한 그의 여로가 7명의 회심자를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그는 바벨이 바벨이란 사실과 고대 바빌론 사람들이 세미라미스와 님롯을 신격화하여 월신과 일신을 숭배하는 것이 마귀로부터 나온 것임을 증거하기 위해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의 교회로 불리는데 이집트에서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모형인 이집트로부터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참되신 한 분 하나님으로서 사람들을 지으신 창조주요 지지자이시며 이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셔서 죄를 차마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증거를 통해 이제 내가 주께서 모든 신들보다 크심을 알았나니 라는 고백을 하는데 정확한 증거에 따른 정확한 열매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역교회는 그분이 약속된 다윗의 아들이며 유대인의 메시아며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이 지역교회는 오순절날 유기체의 살아있는 몸으로 바뀌었으며 그때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구주이신 것과 십자가에 죽으셔서 세상 죄를 제거하신 피의 대속을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증거를 통해 예수는 나의 구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라는 고백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은 열매를 거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드로가 말씀을 듣는 자세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모세의 증거를 마음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말씀에 대해 합당한 반응을 합니다. 그의 마음은 주의 말씀으로 인해 기뻤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혀가 죽었다는 것은 맛을 보아도 반응하는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청각이 죽었다는 것은 소리를 들어도 반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은 물리적인 것에 반응을 하고 우리의 혼은 정신적인 것에 반응을 합니다. 우리의 영은 영적인 것에 반응합니다. 미적 감각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훌륭한 그림을 보여줘도 감동을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음악적 감각이 없는 사람에게 좋은 뮤지컬이나 오페라가 별로 감흥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감각이 죽은 사람들, 영이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제대로 반응할 수 없습니다. 이드로는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신 다음과 같은 말씀과 비슷한 상태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2절입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아멘. 이 말씀은 한마디로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응이 없다는 것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심판을 목전에 두고도 울지 않았던 유다와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처럼 오늘날 교인들은 울어야 할 때와 웃어야 할 때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영적 감각이 죽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는 놀랄 만큼 빠르고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증거와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서는 흥미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 사람 안에 전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가 이드로와 같이 말씀에 반응하며
기뻐하고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18장 12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이드로는 기뻐하고 찬송하는 정도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취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약에서 성전이 완성되기 전에 예배의 형태는 주로 제단을 쌓거나 번제, 헌물이나 희생물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은 예배하는 삶입니다. 이 장면은 예표적으로 너무나 복된 영적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이방인을 예표하는 이드로가 주님께 경배하고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빵을 먹었다는 것은 천년 왕국 때 이방인들이 함께 주님을 경배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2장 2절로 3절입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던 만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자 외치는 이 장면이 바로 천년 왕국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보라와 아이들 이드로를 통해서 역사적 사건 속에 있는 예언적 의미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100가지 일을 할 수 있는 한 명의 특출난 사람보다는 한 가지 일만 할 줄 아는 100명이 낫다는 말이 있죠. 사람은 혼자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은혜와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체들에게 각양의 다양한 은사들을 주셔서 함께 이루어 가도록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우리는 함께 해야 할 일을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서로 해야 할 일들은 함께 하시도록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개인주의가 고도로 발전한 이 사회에서는 동역은 곧 부담과 짐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합심 동력 없이는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몸의 각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위기의 순간에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세 친구는 밤을 새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에스더는 민족이 모두 죽을 수도 있는 위기 앞에서 삼촌 모르드개에게 부탁하여 온 민족이 다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도록 부탁했습니다. 기도마저도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조차도 혼자 따로 기도하신 적이 있지만 때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가셔서 함께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홀로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스라엘의 목자요 탁월한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혼자가 아닌 동역의 지혜, 함께 짐을 나누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진리가 있죠. 자신의 십자가를 남에게 떠맡기지 말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한 일을 남과 나누어서 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십자가는 남이 대신 져줄 수 없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함께 해야 할 일이라면 혼자서 다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는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오늘 본문을 신중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이중적인 내용이죠. 겉과 속이 다르고 의미가 중첩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조심해서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진리의 지식을 배우고 영적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능력과 지혜와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는 목자로서 양들을 먹이고 돌보았습니다. 모세는 재판관으로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분쟁을 조절하고 재판했습니다. 모세는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선포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신실한 종으로서 힘에 넘치는 일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아멘. 그는 신실했습니다. 이런 모세를 도와주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장인 이드로였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을 보십시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서 있는지라. 아멘. 재판관으로서 모세는 장차 온 세상을 심판하시며 우리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다투기를 좋아한 것으로 볼 때 이웃들과 다투고 불평한 일은 다반사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자들은 결코 이웃들과도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재판해야 했습니다. 만약 교회 목사가 가정 문제, 부부 문제를 다 재판해 주려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성도들이 목사의 판단을 존중하거나 순종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조건 자기 편만 들어주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오늘날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 중에 교회 관련 재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내의 문제가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못해 세상 법정으로 가는 소송 건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 소송 전문 변호사까지 있습니다. 광야의 교회 역시 이런 문제로 인해 모세는 힘들고 지쳤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고소하고 교회가 교회를 고소하고 성도가 목사를 고소하는 이런 일은 너무나 흔합니다. 이런 일은 비단 현 세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다행히 광야의 교회는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세상 법정이 없었지만 신약시대의 고린도 교회는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자주 가져갔습니다. 분쟁이 있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 분쟁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의 판사에게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일은 더 서글픈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우리는 손해를 당할지언정 같은 믿음의 형제나 교회를 고소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6절로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광야 교회와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서로를 참고 용납하기보다는 서로 고소하고 빼앗으려는 데 있었습니다. 덕분에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서 백성들을 재판해야 했습니다. 이때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물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4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아멘. 이드로는 모세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왜 홀로 앉아있는지 모세에게 물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가 앉고 백성은 서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온 백성은 종일토록 서 있느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식입니다. 이방인들은 교회에 오면 이드로와 같은 질문을 하는데 내용은 반대죠. 왜 목사는 혼자 앞에 강단에 서 있고 성도들은 앉아 있느냐? 왜 목사 혼자만 설교하느냐? 돌아가면서 하면 안 되느냐? 왜 목사 혼자만? 어찌하여 목사만? 어찌하여 우리는? 이런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이드로는 분권형 리더십을 선호했습니다. 이드로는 권력분산 집단 지도체제를 선호했습니다.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라는 이 이드로의 말에는 지도체제에 대한 그런 비판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러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 당시 모세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습니까? 모세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백성들이 서 있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백성들에게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되 그 말은 들으라 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5절로 16절을 보십시오.
장인 이드로의 질문에 대한 모세의 답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아멘. 모세는 장인 앞에서 분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싸우는 백성들을 비난하거나 욕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답변은 너무나 온유합니다. 백성이 내게로 와서 하나님께 여쭈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불신자들 앞에서 교회를 욕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비록 실수와 허물이 있어도 사랑으로 덮어주고 감사주어야 합니다. 모세는 재판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규와 법도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실제로 모세 앞에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께 여쭈려고만 온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1장 12절입니다.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아멘. 백성들은 성가신 일, 무거운 짐, 다투는 일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모세는 이드로 앞에서 백성들을 변호했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모세는 참으로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7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아멘. 아무리 장인이지만 모세의 면전에서 직접적으로 그대가 행하는 일이 좋지 아니하도다 라는 권면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동양 정서에서 사람의 면전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충고하거나 권면하는 일은 거의 금기시합니다. 말을 하더라도 따로 시간을 내어서 조용히 말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러나 이드로는 그 자리에서 모세가 하는 일에 대해서 충고와 권면을 합니다. 충고와 조언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 해주어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조언을 주면 그는 성질을 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이 하는 행동이 항상 옳습니다. 잠언 12장 5절입니다.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아멘. 그래서 충고를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참으로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그가 지혜로운 이유는 권고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비판적인 충고, 쓴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드로의 충고와 권면이 성경적이거나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의 관점은 진리냐, 비진리냐, 옳으냐, 그러냐의 기준이 없었습니다. 모세의 일이 옳은지 그런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개의치 않고 좋은지 나쁜지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성경을 믿는 신자들은 나에게 좋으냐 나쁘냐를 판단 기준으로 잡아서는 안 됩니다. 항상 성경을 기준으로 옳으냐 그러냐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드로는 판단이 옳고 그름을 떠나 판단의 기준이 틀린 것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판단력의 소유자라도 판단의 기준이 잘못되면 그의 판단은 다를 수 있고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저울로 바르게 청량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불신자들이 교회에 오면 늘 나쁜 것, 좋은 것을 판단합니다. 예전의 교회는 문화적인 면에서도 세상을 앞질렀습니다. 어느 동네나 교회보다 더 좋은 건물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교회에 오면 자기 집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처음으로 피아노를 보고 만진 아이들이 수두룩합니다. 교회에서 처음으로 영상이나 슬라이드를 본 아이들도 많습니다. 교회는 집에 없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교회에서 주는 밥이 집에서 먹는 밥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교회에 오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는 세상보다 더 뛰어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교회에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아이들처럼 교회에 오면 좋다 나쁘다로 판단하는 것은 성경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각이 기준입니다. 이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8절입니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이는 모세를 무시한 말이 아닙니다. 냉철하게 현 상황을 통찰한 조언입니다. 이드로는 하루 동안 모세가 하는 일을 지켜보고 단숨에 문제점을 파악했습니다. 실제로 모세는 백성들의 계속되는 불평과 욕으로 인해 지쳐버렸습니다. 그는 민수기 11장 14절에서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멘. 이렇게 주님께 탄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70명을 세워주셨습니다. 민수기 11장 17절입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의 재판은 그냥 단순한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1장 9절과 12절을 보십시오. 신명기 1장 9절입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신명기 1장 1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아멘. 백성들은 성가신 일, 무거운 짐, 다투는 일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이죠. 이드로의 증언대로 모세는 홀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나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 주의 사역을 능력 있게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모세는 나를 걱정해 주시는 분은 장인 어른밖에 없구나 감격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가 홀로 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모세는 결코 홀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드로는 훌륭한 조언자요 지혜자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육신을 생각했습니다. 모세의 육신이 지치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너무 지치고 힘들고 무거운 짐이라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 짐을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본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위로자 성령을 보내주셨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이드로는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 홀로 감당하는 것에 대한 충고와 조언을 준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불신자들에게 현명한 카운슬링을 받지만 그것이 성경적 진리와 어긋날 때, 믿음을 배제한 것일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을 때 그 충고는 무의미한 충고요 헛된 지혜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저축을 하거나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를 하거나 의지합니다.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죽고 없을 때를 대비해서 살아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을 때를 대비해서 살자라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리석은 부자처럼 창고에 쌓아두고 살라는 충고를 넙죽넙죽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보다 더 바보는 없습니다. 주님은 매일 만나를 주셨듯이 매일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우리에게 창고를 준비하라고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은 주님이 내일도 그 다음날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깜빡 잊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멀리 여행을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은 불신자들의 믿음 없는 세상 지혜, 세상 정보를 받아들이는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충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삶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어떻게 놀랍도록 공급하시고 보살피시는지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그 점에서 실패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충고를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분야는 단연 교육 분야입니다. 자녀 교육에 관한 한 목사의 설교나 성경을 제쳐두고 공부 잘하는 자녀들을 둔 부모, 좋은 학군, 좋은 학원, 좋은 환경을 찾아다니며 돈을 쏟아붓습니다. 교육에 관한 한 하나님은 비전문가이며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는 분인 것 같기만 합니다. 하나님은 교육에도 누구보다 더 전문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모든 분야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홀로가 아니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가이시며 지혜를 주시며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 문제이든 재정 문제이든 사업이든 교육이든 나의 장래 문제이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세상의 충고와 조언을 단호히 배격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다시 본문 18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18장 18절입니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의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날 성도들이 빨리 배워야 할 사실 중에 하나는 그대가 이 일을 홀로 행할 수 없으리라란 이드로의 충고입니다.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때로 사람은 자신의 욕심과 야망과 꿈과 이상이 뒤범벅이 되어 냉철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도무지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냉철함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그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능력 주셔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도전하고 바꿀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의 문제, 성격의 문제, 자신의 기질, 환경 등 바꿔야 하고 바꿀 수 있는 것들을 피해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맞설 용기가 없어서 다른 방법을 찾지는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그가 구한 것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9절로 20절입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아멘. 이드로는 모세에게 대안 없는 비판을 한 것이 아니고 건전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모세가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으면 이드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드로의 제안은 모세가 자신의 일을 분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분담시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대에게 조언을 주리니 라는 이 이드로의 말은 고마운 충정이지만 실제로는 필요하지 않는 조언입니다. 모세는 충분히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충고여 조언입니다. 모세는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말씀을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5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아멘. 신명기 34장 10절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우리는 재림 때에나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모세는 이미 그런 수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조언을 필요로 하지 않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성도는 세상의 조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가족 가운데 지혜로운 장인이나 장모, 윗어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물정도 밝고 안목도 넓고 돈도 있고 권세도 있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른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성경을 믿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훈계와 충고는 결국 믿음을 버리라는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 21절로 22절을 보십시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여기서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의 관료가 조직되었습니다. 관료가 될 자격 요건은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둘째, 진실하고 셋째, 탐욕을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인사 기준입니다. 만약 교회가 집사나 장로를 선출할 때 아니면 어떤 직분을 맡길 때 이 기준을 따른다면 대부분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하나님의 집에서 외모를 취해서 직분을 맡기는 일은 이방인 제사장 이드로보다도 영적 판단력이 떨어지는 처사입니다. 베드로는 집사를 뽑을 때 인사 원칙을 정직하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정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사도 바울의 인사 기준은 좀 더 철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 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모세에게 작은 문제, 큰 문제를 분류했는데 이것은 인위적인 분류입니다. 주님 앞에 작은 일들이란 없습니다. 스가랴서 4장 10절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모세가 자기 십자가를 벗어버리려고 하면 주님은 더 큰 십자가를 지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표적 진리를 한 가지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렇다면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같은 관리는 바로 저희들을 예표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5장 10절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천년 왕국 때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수고에 따라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과 같은 몇 개의 도시들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입니다. 본문 출애굽기 18장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이드로는 모세에게 권고하면서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그리하리라 명령하시면 이라고 단서를 달았는데 이것은 매우 훌륭한 조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방인 제사장 이드로의 한계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드로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의 가치관은 철저히 모세의 편의와 백성들의 편의, 즉 편리함을 위한 제안들이었습니다. 미래의 능률과 효율을 높이는 방안이었을 뿐입니다. 편리한 것이 좋은 것이고 좋은 것이 선이고 그것이 곧 옳은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실용주의 철학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는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은 모든 선한 것이다. 나를 개선 발전시키는 데 유용한 것이 곧 도덕적으로 타당한 것이다 라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이드로는 그렇게 훌륭한 조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세의 사역을 방해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6장의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걱정해 준 것과 같은 꼴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을 것을 말씀하자 인정 많고 예수님을 사랑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말렸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본문의 이드로와 신약의 베드로는 매우 닮았습니다. 그러나 충고에 대한 대처 방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세는 이드로의 충고를 그대로 수용했지만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고 엄히 꾸짖었습니다. 본문 출애굽기 18장 24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아멘. 이는 하와의 말에 귀를 기울인 아담과 마찬가지로 모세가 행한 큰 실수였습니다. 민수기 11장을 보십시오. 모세는 자신이 혼자서 짐을 감당할 수 없다고 외쳤습니다. 민수기 11장 14절입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멘. 그러자 주님은 모세 위에 있던 영을 취하여 70명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민수기 11장 16절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 위에 있던 것들을 취해 나누었기 때문에 그게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후에 모세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들은 자신들도 주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와 동등한 지분과 권리를 요구합니다. 본문 출애굽기 18장 25절로 26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아멘. 모세가 뽑은 능력 있는 자들은 그 후에 고라의 반역에 참여하여 모세에게 대항합니다. 모세를 대항한 자들은 결코 무지한 민중들이 아닙니다. 민수기 16장 1절로 2절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아세 손자 이사리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느니라. 아멘. 모세가 장인의 충고를 듣고 뽑은 통치자들이 들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조언과 충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닌 세상 지혜자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 출애굽기 18장 27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이드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함께 아론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음식을 먹었지만 결국은 자기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드로는 모압 여인 룻만도 못했으며 여리고의 장녀 라합보다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이를 예표적으로 적용하면 이방인들이 천년왕국 동안 이스라엘과 함께 주님을 섬기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자기 길을 떠나는 것에 해당합니다. 시편 18편 43절로 45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아멘. 그러나 이들이 마음으로 완전히 주님을 믿고 순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 사탄과 더불어 반역하고 맙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9절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는 경건하고 부유하고 지혜롭고 나이든 한 이방인이 광야의 교회에 들어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훈계하고 조언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진리를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